소장 부인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체의 처리비를 키로당 5,000원이라고 신고했는데 실제로는 3,000원이고 그래서 그 사체 처리 업자로부터 또다시 개인 통장으로 돈을 돌려받는 어떤 리베이트를 받는 거가 되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료비도 있었고 거기에 인건비도 리베이트 받았는데요. 유기동물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이 새어나간 겁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됐다고 해야 되나? 어떤 예를 들면 그 목걸이 산다든지 그런 게 다 이제 돈이잖아요.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재정적인 게 원활하지 않은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목걸이도 잘 안 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는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건 잘못한 거니까. 2008년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며 유기동물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이 먼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보호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는 보호소의 열악한 환경조차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물론 지금 경찰 수사 중에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거는 저도 고마워요. 밝혀줘서. 저도 몰랐으니까. 근데 제가 가서 봤을 땐 저는 전국에서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관리하는 데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했었어요. 다들. 직원들 다. 유기견에게도 희망은 있습니다. 보호소로 주인이 찾으러 와서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요. 주인도 건공도 완전히 흥분 상태입니다.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너무 가슴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발견하신 순간 자신을 찾은 느낌이에요. 눈곱 많이 깼지? 많이 눌렀나봐요. 응, 많이 눌렀어요. 진짜 소유주인지 아닌지 이게 장난이가 네. 불알이 하나고 네. 검은 색깔고 검은 색깔에다가 네. 얘가 덧니 서로 얘가 덧니라고 여기 머리 이렇게 짚고 그거 교육을 받아서 싹으로 서로 이렇게 서로 정할 수 있어요. 이름이 까꿍이에요. 까꿍이 까꿍이 하면 위에 한자리로 보모 며칠째 온 가족이 애타게 찾고 있는 까꿍이가 있을까? 까꿍이가 벌써 알아보고 펄쩍펄쩍 뜁니다. 추워요. 손! 악수! 아유, 고맙죠. 이렇게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호까지 다 해놨다가 이렇게 주시니까 너무나도 고맙죠. 더 빨리 찾고 싶었어요.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유기견 정보가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다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주인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인이 찾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제 유기견에게 남은 희망은 단 하나, 입양입니다. 열흘의 공고기간이 지나면 안락사를 당할 운명이기에 입양은 그들의 생사를 바꾸는 길이기도 합니다. 한번 키웠었는데 이게 그 사정상 목격이 됐어요. 집주인도 그렇고 이래서 한번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니까 저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또 버려진 애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저랑 똑같이 초코? 응? 전에 그 애가 초코였거든요. 초코는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유기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입양을 원하는 가족들이 제법 찾아옵니다.
둘러보고 마음에 들면 누구나 무료로 원하는 개를 입양해 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은 고민이 많습니다. 병은 없을까? 왜 버려졌을까? 사양한 목적으로 데려가실 거면 저희가 분명히 해드리겠어요. 한번 버려진 애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분한테 저희도 분양하고 싶기 때문에. 가족을 들이는 거라 신중해야 돼. 돈이. 동물이라고 키우다가 버리면 안 되잖아. 이제? The first question is, are you sure you want a dog? Are you sure you're able to commit the time, the money, the environment, all the things that the dog needs to be able to look after it properly? So our first question is, are you sure? 안락사 담당자로 5년간 일했던 DJ는 더 이상 안락사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물의 문제는 결국 인간의 문제인 것입니다. Basically, I turned to alcohol. For the longest time, I was a functioning alcoholic. You know, I would go home and drink just to forget. 그렇게 5년간 술과 악몽에 시달리다 지금은 사설 보호소에서 입양 담당자로 일합니다. 술도 끊었고요. 입양 일도 참 좋습니다. This is my dog now, but we're seeing he needs a friend. So we'll see how they get along.